마사와 초계 아무나이정도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교재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규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골때린 건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선행학습을 지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즉,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할 테니까 선행교육 받고 싶으면 학원에 가세요라는 말이죠. 이걸 공교육 정상화 조처라고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해서 문제가 되면 인턴직을 없애요. 행사를 치르던 리조트 건물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죽으면 행사를 없애요. 공교육이 문제라니까 과감히 공교육을 없앨 기세입니다. 정말 아메바와 동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선행학습을 가르치다 못해 대놓고 부추기는 선행학습의 요체.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임 이용고 그 3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8번째인가? 8번째. 8번째입니다. 네. 리저트 걸무? 발음 왜 그래요? 8번째랍니다인데 꼬였어. 경교육.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고려 방금 들으신 노래 노래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이거 저질이 저도 몰라요. 이거 정체는 저도 모르는데. 네. 근데 어떻게 나한테 트윗으로 중독성 있고 재밌다고 추천해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브금 저장소? 아 거기 게시판에 올라온 거래요. 네. 어쨌든 재밌죠. 판츠자 나이카라. 그러니까 판츠는 팬티죠. 네. 판츠가 나이 하면. 팬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팬츠 자 나이 하면 팬티가 아니니까. 그렇죠. 팬티가 아니다. 그러니까 팬티가 없다와 팬티가 아니다는 다르죠. 네. 이 팬츠 자 나이 카라. 그러니까 뭐뭐 카라 배웠죠. 뭐뭐 카라.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팬츠 자 나이 팬티가 아니야. 카라 팬티가 아니기 때문에. 하즈카시 하면 부끄럽다는 뜻이죠. 네. 이 하즈카시 이 형용사에 이거를 그 이를 떼고 쿠. 그건 부정문 만들 때 배웠죠. 네. 하즈카시 이인데 하즈카시 이인데 이를 똑 떼어내고 거기에 쿠를 붙이고 뒤에 나이를 붙이면 하즈카시쿠나이. 그렇죠. 그러면 그건 부끄럽지 않다. 네. 라는 뜻이죠. 그럼 뒤에 몽은 뭐냐? 뭐뭐 걸 그러니까 뭐인걸 뭐 이런 그렇죠. 뜻? 그러니까 뉘앙스인데 그냥 여자애들이 잘 붙이는 네. 그 쿠세가 그 버릇 같은 건데 아즈카시쿠나인장 근데 그냥 꼭 귀엽게 보이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앙 아닌걸 막 이런 느낌 뉘앙스 에? 에? 제가 하니까 좀 야 네가 좀 해봐 아즈카시쿠나인몽 아니 그러니까 우리말로 뉘앙스로 하면 여자애들이 잘 쓰는 말 뭐가 있어요? 뒤에 그 좀 귀엽게 붙이면 귀엽게 보이려고 붙이는 말들 있잖아. 막이래 뭐 이런 거.
부끄럽지 않은 걸? 안 돼요, 웃고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좋다. 뭐 그런 뉘앙스예요. 네. 네. 그래서 반치자나이카라 하즈카시쿠 나이멍 하면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 걸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듣고 되게 좋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했어요. 오프닝 음악으로. 중독성은 있네요. 네. 근데 이 노래의 정체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요. 네. 자, 오늘 바로 막상담 들어가죠. 근데 오늘 막상담 사연을 안 왔고요. 사실 이해해요. 그 청취자 니들이 이렇게 매주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1년에 한 번은 커녕 한 5년에 한 번 벌어질 일들만 사연을 보내는데 우리 아무리 아브나인이 온 거 청취자라고 해도 그렇게 기괴한 일들만 벌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난한 고민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발가락이 남들보다 짧아요. 뭐 이런 것도 되니까 너무 이렇게 대박 사연만 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고민 구걸 합니다. 네. 막상담 사연 보내시고요. 오늘 들어온 거는 이제 후기죠. 지난주에 그 제2의 유광석 88꿈나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또 익명으로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입니까? 아니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진들 그 방청객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네. 우선 가보죠.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매. 야, 근데 요새 강신주 박사가 뭐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막 이러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농객들이 막 씹기도 하고 막 그 소란스러워요. 근데 이 박상담을 보면 생각을 해보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강신주 박사에게 벙커에서 다 상담할 때 네. 솔루션이 뭐였어요? 헤어지세요, 이혼하세요 이런 거였잖아요. 저희는 훨씬 깊이 있고.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야 세상에 옆방에서 다음 이러니까 그걸 녹음해서 달라고 그러면 상담 코너가 어딨냐 지구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우리 강신주 박사보다는 우리 막상담이 더 낫지 않나. 이거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좀 벌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네. 오늘은 후기가 왔어요. 네. 방송을 듣자마자 바로 후기를 보냅니다. 이 또한 익명으로 처리해 주세요. 우리가 저번에 그 이분을 뭐라고 호칭을 했죠? 그 제2의 유광석? 응, 제2의 유광석. 그런 느낌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내가 이름을 차세대 꿈나무라고. 아, 차세대 꿈나무. 네. 꿈나무. 네. 꿈나무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아브라인 이용구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거봐! 명쾌했지. 자. 마사오님이 말씀하신 88꿈나무, 제2의 유광석이란 말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 이게 솔루션이지. 그렇잖아요. 효과가 있잖아. 마사오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저주받은 능력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성공 정도로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진짜 유광석이 아닌, 진짜 유광석이 아닌 이상 이러한 과한 능력은 저에게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방송을 듣고 난 후 지루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조루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이에 반대되는 병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병이라고 진단되는 바 휴일이 끝나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자친구의 반대입니다. 여친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라고 저를 말렸고 저는 이 또한 다른 의미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여친을 설득하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내내 논의 끝에 그러니까 논의를 했어? 커플 두 달 된 커플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빅토가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한 거예요. 아, 귀엽다.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요일 오전 내내 논의한 끝에 두 달 정도의 경과를 더 지켜본 후에 그때도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가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습니다. 야, 축하해요. 네. 남북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노사 합의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풀리면.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고 운동량을 늘리며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과
복용하는 등 철저한 몸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이 양반아 그럼 두 시간이야. 그럼 두 시간이 넘어. 힘들다니까 여자애가. 야 의미심장한 말이네. 아 근데 그 여자분이 가지 말라 그러는 거 보면 자기도 어느 그러네. 정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럼 마셔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다 읽고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말렸다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담 중 지속적으로 제기된 1시간 30분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궁금해. 어떻게 처음인데 1시간 30분 동안 고스톱을 치느냐인데 제 답변은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까지 알고 싶지 않은데 당일 저는 데이트를 끝내고 다른 약속 장소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스톱 다 치고 나서 약속이 있었네요. 딴 약속이 있었나 봐요. 고스톱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후의 약속에 대해 잊게 된다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람을 맞추게 되었고 그때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3시간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어서 사연에는 1시간 반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간을 다 뗀다 해도 1시간 30분은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럼 2시간까지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실측을 하면 조이님과 크레용팜님이 제기하셨던 의문점인 세우는데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본 게임이 1시간 30분이라는 것이 진실이며 이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자존심 걸지 마! 그래요. 이전부터 사연에 당첨이 된다면 방청을 꼭 신청하고 싶었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사연이다 보니 방청을 신청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오프닝 곡을 신청해도 될까요? 제일교포 가수인 소닌의 카레라이스의 여자, I love you, I love you 두 곡 중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며 일본에서 너무나 힘들게 가수 생활을 하는 제일교포인 만큼 아브라이니 연구에 한 번쯤 소개되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수여서 말입니다. 아브라이니 연구라는 아브라이니 연구라는 타이틀에도 더없이 어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낯뜨겁기도 하고 들뜬 기분에 두서없이 후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뭐 마선님 유쾌한 들이 뭐 초기님 청아한 목소리 네. 웃음소리 청아한 웃음소리 태피디의 무한한 편집에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추신 마사오님은 벙커게리온 두 분께 초호기와 1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눈 하나 달리고 레이가 타는 노란색 로봇이 노란색 로봇이 노란색 아 형 왜 이렇게 협반하니 오늘 왜 이러시오 오늘 좀 이상한데 사실 원작에서는 눈 하나 달리고 레이가 타는 노란색 로봇이 에반게리온 0호기 또는 제로기라고 불리며 신지가 타는 뿔 달린 보라색 로봇이 에반게리온 1호기 또는 초호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두 분을 부르실 때 벙커게리온 0호기 1호기 또는 제로기 초호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네. 한번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 논란이 네. 있었는데 근데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네. 아 거죠. 근데 쟤는 어차피 초호기잖아. 한 분은 나가고 남은 한 분이 초옥이라고 불려주면서 필요없는 논쟁 같아 보지만 한때 따로 사랑했던 애지만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싶었어요. 됐고요. 일단 솔루션은 해결. 된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저희가 솔루션 제공했고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요? 그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네.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없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한 단면을 볼 수 있죠. 병원에 가는 걸 반대. 반대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극구 반대한 것 같아요. 아, 극구? 그렇죠. 너는 문제가 없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심을 받는데, 심 받는데, 이게 자기가 병인 줄 알고 병원을 고치려고 하니 이게 그래서 유주얼 노말해져 버리면 어떡해요? 평범해져 버리면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3분 막 이래 버리고 이렇게 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 갈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갈 일은 아니고 또 두 분이 이제 두 달 정도 경과를 더 지켜본 후에 그때도 그렇다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대잖아요. 상호 합의문이 그렇다잖아요. 네. 두 달 정도는 필요도 없고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사귄 지 두 달 됐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모르겠어요. 어떤 그 그것의 통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고스톱을 치는 게 신혼부부들의 거라고 하는데 완전 오래 연애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하면 몰라도 그 연애한 기간이 좀 짧은 애인 혹은 신혼부부는 평균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듣기로는. 근데 신혼부부는 뭐 눈만 마주치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근데 아니 연애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고 요즘에 많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두 달 동안 경과를 보자 그랬잖아요. 네. 두 달이면은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치면은 여덟 번이니까 2, 8, 2, 16, 16번 하네요. 16번. 와. 와. 그 안에 해결이 됩니다. 16번이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번 고스톱을 친다. 아니, 한 3번, 4번 고스톱을 치면 이제 아, 이건 병원 안 가도 되겠구나. 라는 게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육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니까 아로니아진 아, 심리적인 아로니아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니아진을 드시고 아, 그리고 우리 그 소다 스파클 이 광고가 또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완판돼서. 이게 두 번째 완판이죠. 네. 네. 그래서 또 광고가 또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뭔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소다 스파클 자체. 맛이 좀 이제 무슨 좀 그 과일 맛 이런 거 썩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뭐 제품 탄산에서 기계를 약간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이 꿈나무의 자랑질이 어떻게 본의 아니게 2주에 걸쳐서 네. 자랑질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본인은 그러겠죠. 사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놓고 으쓱한 어느 게시판이나 이런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싶어 죽겠는 내로라 하는 그런 그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게 그 사연을 터뜨렸는데 자기 메일 주소나 연락처가 뜨면 메일함이 미어 터지지 않을까. 외로운 언니들, 고스톱 치고 싶어 죽겠는 언니들한테 연락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아브나이 게시판에 굉장히 뜨거운 뭐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뭐요? 왜 하네다의 트윗에 뭐 강꼬꾼이 욕고소? 이거 왜 한 거야? 어? 강꼬꾼이 욕고소 올렸어요. 창피해가지고 멘션으로 강꼬꾼이 욕고소라고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하네다 아이짱이 네. 트윗을 하시는데 네. 이분이 한글 공부도 해요. 한국어 공부도. 그래서 간단한 한국어 정도는 적어요. 트윗으로 한글을 졸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와 겨우 한국 뭐 이렇게 왔으니까 한국에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놀러 온 줄 알고 아, 강국군이 요 코스 딱 그랬거든요. 어서 오시라고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왜 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외교 사절이잖아요. 관광객 네. 뭐 별다른 이유 있나요? 그래서 그랬을 뿐이고요. 네. 그게 왜 캡처돼갖고 돌아다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지금 아무튼 청취자 니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아 우리 그 꿈나무는 한 방청 옵시다. 네, 한번 오세요. 여자친구분이랑 그래. 같이 오면 좀. 아 같이 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뭐 네. 라이브 막상담 한번 또 해보고. 야 이놈의 방송이 점점 이상한 어떤 그 제목 아 네. 까먹었는데 웬 할머니가 네. 그 서양 미국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성상담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테이블 치면 이렇게 돌리면서 아~ 보면 아, 나 본 거 있어요. 있어요. 웬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뭐 그 자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뭐 떠드는 게 있어요. 자막 이렇게 나오는 이 그런 프로그램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수위가 누구한테 권하기 힘든 수위로 점점 가고 있다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본방 들어가기 전에 네. 방청객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한 분은 그 우리 두 번째 공개 방송이었던 직공박공쇼에 참여하셨, 뒤풀이에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참여하시다 못해 지난번에 방청을 하셨다가 통편집 당했었던 분이고요. 되게 자주 봐요. 그러니까
단골 방청객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가 처음 생겼어요. 좀 희한하죠? 단골 방청객. 그렇고요. 또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분 네. 오셨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각각 소개를 듣도록 하죠. 먼저 여성분부터. 아, 안녕하세요. 네. 그 뭐 닉네임은 플로라라고 하는데요. 플로라. 네, 네. 앞전에 그 조이님이 세리명이라고 하셔서 네. 저도 세리명이거든요. 근데 네. 뭔가 좀 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성스럽죠. 플로라로. 네, 성스럽죠. 플로라. 그 우리 아브나인 연구원은 천주교 신자가 많은가 봐요. 네. 굉장히 성적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플로라님. 네네. 네. 뭐 다른 자기 소개할 거 없으실까요? 그냥 뭐 돌싱이고요. 네. 네. 나이 많이 먹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 저 네. 제가 나이를 드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어려 보이시네. 아, 지금 한국 나이로 39이에요. 진짜요? 네.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네. 근데 네. 제가 정말 단언하는데, 초호기가 지금 입이 찢어졌어요. 네. 놀래가지고. 39살로 정말 안 보이시죠. 엄청난 동안이시네요. 근데 상당히 미인이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플로라님, 반갑고요. 자. 저는, M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M. 예. M. 내가 네 M이다. 그 드립 나오지 않았어요. 번역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느 언어를 네. 영어에서 한국어로. 아. 영어. 영어 관계자 분이 많으시다. 희한하지. 일본어 네. 교육 방송인데 네. 왜 영어 관련 하시는 어학하시는 분들이 많지. 네. 어쨌든 예. 네. 그 관악구에 살고요. 아 예. 저희 집 근처네요. 그러세요? 저는 장승백에 삽니다. 동작구. 네. 그러면 이제 M이시고요. 번역을 하시고 아브나임 연고의 예? 공개 방송에도 오셨잖아요. 예. 술자리에도 예. 같이 예. 오시고 굳이 공개 이저 방청까지 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삶이 무료한가요?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한가요? 마사오님 저번에 뵀을 때 네. 분위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난잡했나요? 즐거운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고 요즘 한번 방송에서는 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두 분이 또 지인이시라고. 예. 어떻게? 아, 벙커에서 미팅에서 만났어요. 어머! 그건 지인은 아니네. 네, 근데 그냥 지인이에요. 네. 이게 지인이 된 거죠. 거의 네. 그게 반년 전인가요? 아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벙커 원 주체 미팅. 그때는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아, 그때 애견 키우는 분들 모아서. 애견인. 애묘인 애견인. 애묘인 애견인. 그래서 그 패트. 네. 를 주제로 한 미팅. 네, 네, 패트. 팻! 패트가 아니라 팻. 패토. 패토. 패토를 주제로 한 네, 네. 벙커원 미팅에서 만나셨는데 네, 네. 그때 만나서 연이 돼서 만나시는데 지인으로. 연인이 아니야. 연인이 아닌 지인으로. 아니고 그냥 예. 지인으로. 연인이 아니고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래요. M님께서 꿈나무였다면 우리 한 시간 반짜리 꿈나무였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인연이 아닌 아니, 연인이 아닌 인연인 걸 보니 우리 M님은 1분 30초다. 이런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그냥 오빠 동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M님은 그러면 나이가 더 드신 거예요? 네, 마흔입니다. 에이! 친구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동안이라서 애가 아니라? 아, 근데 솔직히 까놓고 동안이라고 먼저 얘기하겠어. 왜냐면 키가 크시니까, 좀 풍채가 있으시니까, 아니, 피부나 외모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키가 되게 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흔이라고. 나이 먹으면 키가 자라나요? 그냥 수긍이 가요. 네. 풍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심심하면 나타나고 심심하면 나타나는 단골 방청객. 네. 그 닉네임을 그때 너무 길다 그러셔가지고 네. 바꾸다못해 못 바꿨어요. 네. 근데 너글이라고 바꿀 겁니다. 너글? 네, 예. 너글? 그건 또 무슨 뜻이지? 게임 아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굉장히 더럽게 생긴 애 있어요.
네이버에 넋을 치면 나올 겁니다. 아. 여러 자료가. 여러분 목소리 듣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홉 꼬리 여우님이시거든요. 기억을 못하지. 기억을 못하지. 아예 다 날렸는데. 통편집됐구나. 아예 방송을 날렸는데. 전문방 충격이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문방 충격. 이제 이분은 선물 드리지 마세요. 네. 전에도 안 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 통편집 될 거 알고 있습니다. 너글님. 네. 하는 통... 일은 건축 설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 들은 걸 또 들으려니까.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기억도 안 나. 알겠습니다. 너글님 그리고 M님 그리고 플로라. 네. 오늘은 좀 그 우리 지난 주에 들으셨어요 혹시? 예. 방송. 예. 그 지난주 그 방청객 분이 예. 그 안 발기시라고 안 발기시 와 복기 이런 니 네. 어디 가서 구하기 힘든데 네. 짓기도 힘들고 근데 플로라 M 너글 오늘은 좀 무난하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따가 좀 어떻게 손봐 볼게요. 자 아, 오늘 학습 목표는 키로 시작을 해요. 키? 네, 네 키 이게 그 기운할 때 기자 있죠. 아~ 기수련 할 때 기자. 네. 그게 앞으로 다 들어가는 뭐 키가 수로 키니 수로 키가 식고 키오츠게로 키니 나로 키가 아우 키가 아루. 아무튼 전부 키가 앞에 붙는 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거든요. 이게 이제 관용어로 많이 쓰이는 네. 문장들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다고 해요. 한 감정, 하나의 행동, 하나의 감정, 하나의 행위, 하나의 상황. 요거 가지고 한 회를 다 잡아먹는다. 말씀드렸죠. 슬램덩크. 슛 하나 던지는데 책 두 권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슬램덩크가 아니잖아요. 시끄러워요. 슬램덩크는 재미라도 있지. 씨발. 강백호랑 서태용이 멋있기라도 하지. 마사오와 태용이. 어, 죄송합니다. 끔찍하네요. 큰일 날 얘기라고 했어요. 안 선생님.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죠? 그, 국정원 그 파티에 갔죠. 뷔페 먹다 끝났어. 뭐 좀 가져와라 이러면서 끝났죠. 그렇죠. 그 소다 스파클이랑 그, 뭐, 아로니아 스파클 떠먹다가 끝났잖아요. 그 지난주에 그, 배웠던 학습 목표가 뭐였나요? 갖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가지고 호시. 싶다. 아, 호시. 온나가 호시. 호시 미다이. 그렇죠. 네. 나시. 나시. 네. 였죠. 네.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걸 뭐라 그러죠? 드립. 드립을 보내 오셨어요. 썩게라고 그래. 썩은 개그. 네. 보내 오셨어요. 그 저번 주 아브나이 니온고를 듣고 떠오른 네. 썩게인데 도저히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서 죽겠다면서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야리따이 뭐뭐 타이 하면 뭐뭐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리따이가 하고 싶다라면 슈퍼타이는 빨고 싶다인가요? 이건 썩게가 아닌데? 이건 썩게가 아니야. 재밌어. 야리따이가 하고 싶다라면 슈퍼타이는 빨고 싶다인가요? 이건 썩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 게 저한테 이 메시지를 딱 보내주셔서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랬거든요. 왜? 후훗 뭐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빵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냥 재밌네 후훗 이러고서 이제 소개해야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그 반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AMRASPI 숫자 2 A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암라스피 뭐 아무튼 이분이 보내주신 건데 아무튼 그리고 또 축하할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 왜 그 일상생활에서 왜 오줌 싸면서 제 물건을 빤히 보시나요? 에이전트 오브 카오스. 응. 네. 그분이 아브나인 이용고를 열심히 듣고 실제로 트윗상에서 일본 여성분과 대화를 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나마 일본어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본인이 그리고 이제 읽게 해준 교육방송 아브나인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본인이 그 증거로 캡처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 지금 그 에이전트 오브 카오스 이분 같이 앞서 나가는 우등생들이 있어요. 네? 자 다시 복귀해 봅시다. 복귀하자는 게 그 복귀가 아니라 복귀 우리가 지금 발기해 봅시다라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아브나인 연구는요 자막 없이 체육 동영상을 60-70% 이상 이해하기,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기, 상황이나 이런 거, 그 관계도 이런 걸 이해하기, 그리고 이성 일본인 이성과 만나서 15분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이거 학습 목표예요. 딴 거 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이전트 오브 카오스님처럼 열심히 진짜 트윗에서 남아 이게 잘 되면 이렇게 단문이지만 짧은 글이지만 뭐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일본어로 그것도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로 주고 받으면서 또 어떤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네. 알게 뭐예요. 일본어 낚싯대를 세 개 네 개 들여놓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트윗이나 뭐 인터넷이잖아요. 그건 뭐 내 마음이잖아요. 낚싯대를 한 300개 들여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 이런 우등생들 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사오님이 한혜다이한테 그렇게 멘션을 보내는 거예요. 욕해서 간 거고 이런 거를 보내는 거죠. 저는 그냥 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등생들 뿌듯합니다. 아 근데 답장을 받아본 답멘션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죠. 누가요? 마사오님 한혜다이나 있죠. 있어요? 있죠. 그 그때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네. 우리 양평산에 안재영하고 둘이 경쟁이 붙어갖고 네. 이 양반이 아오이소라한테 단면전을 받은 거예요. 진짜요? 우와. 자랑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동영상 간별사이자 민족유일정론 대단지일보의 밤의 책임자인데 그래갖고 뭐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계시고 에밀리 짱이라든지 아내다 저 한혜다 아이 짱이라든지 내 트윗에 있는 그 토모다 짱이라든지 뭔가 배우들한테 다 보냈어. 집요하게. 근데 한혜다 아이가 저 한혜다 아이가 저한테 강문을 줬어요. 뭐라고? 보내지 말라고? 신고하겠다고? 나한테 멘션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당당하게. 더러워. 뭐라고 그냥 뭐 안녕이라 그랬는데 되게 간단한 말이었는데 뭐 구체적인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자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정원 대한민국 동정남 동정남 원로위 동정남이 아니죠. 동정남 동정남 원로위원회 원로회의 내가 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한데 어쨌든 그런 국정원에서 10주년 그리고 부재 온나가 호시 그래가지고 그 치르고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막 입장해가지고 음식들을 먹고 그래요. 네. 막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 웬 되게 번듯한 남자가 네. 우리 마치 우리 오늘 공교롭게도 그 이미지가 싱크로율이 높은 우리 M님. 네. M님. 네. 키가 굉장히 크고 되게 훤칠하고 네. 그런 분이 저쪽에서 다가와요. 오. 누구한테요? 주자나에게. 주자나에게 다가와요. 네. 그러더니 어? 이게 누구야? 아는 사람이요? 옆집 오빠였어요. 거기서 갑자기 왜 옆집 오빠가 나와? 그냥 옆집하면 아니 그러면은 그분도 그 동정이겠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옆집 오빠면 별 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교회 오빠예요. 옆집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오빠. 그렇죠. 아. 교회 오빠인데 옆집 살던. 그래서 주자나가 사춘기 시절에. 네. 흠뻑했던. 흠뻑 빠져. 첫사랑이군요. 근데 그분이 동정이었어 지금까지. 그렇죠. 국정원 메모리. 네. 국정원 회원이고. 아 깨겠다. 그렇죠. 되게.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기독교는 원래 그게 좀 금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난사판. 난사판이겠지. 난사파다는 말도 표시를 바보야.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그 거를 좀 종교가 독실한 분들은. 네네. 그 내가 실제로 이게 진 카더라니까 내 주위엔 없었으니까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나야 모르지. 근데 본인이 자기가 직접
그 본인한테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뻥을 치는지 진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팩트인지 모르지만 무슨 도시 괴담처럼 너무 독실하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혼전 그러니까 즉 결혼하기 전에는 안 알려줌으로만 관계를 하는 안 알려줌 채위로 관계를 하는 그런 도시괴담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 이씨 들어본 적 없어요? 저 없는데. 어 그래요? 그거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그 도시 전설인데. 교회마다 틀린가 봐요. 네. 그렇죠. 어 이게 누구야? 초옥이 아니야? 그렇죠. 주자나의 본명이 류초옥이었어요. 네, 그렇죠. 류초옥이잖아요. 잠시 잊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머! 오빠! 다시 해봐. 다시 한 번. 오빠! 참 주저불쌍하다. 어머! 세훈이 오빠! 세훈이... 아. 네? 세훈? 세훈 오빠요? 그 오빠는 오세훈이었어요. 오세훈 이름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요? 오세훈 그 교회 오빠는 오세훈이었어요. 그 오세훈 씨 취미는 그 집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개울에다가 이상한 걸 뭐 둥둥 띄우는 버릇이었어요. 무슨 취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그분이 되게 돈은 많은데 굉장히 짜잖아요. 그래서 애들 밥 같은 거 사준 적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좀 자린고비기도 하고. 근데 동정이네요. 동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귀어요. 그래서 그렇죠. 데이트를 해요. 뭐 소개팅을 하든 우리 벙커 미팅 같은 데 나와서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 뭐, 취미가 어떻게, 서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취미가 어떻게. 물에 무언가를 띄웁니다. 네, 물에 무언가를 띄웁니다. 이상하잖아, 이 새끼! 처음부터 이상하잖아! 그래 놓고 밥 먹고 계산하는데, 지가 안 내! 더치페이지. 뭐, 신발 건 뭉준다든지 막 이래. 그러면서, 그,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밥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두 번, 세 번 만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헌칠하고 뻔듯하게 잘생겼으니까. 두세 번, 세 번 만날 때 한 푼도 안 내요. 이 새끼 뭐지? 막 이러면. 떨어져 나가지. 안 만나지. 자기가 직을 걸겠다고. 그쵸. 무슨 직이냐. 도대에 직을 걸겠다고. 무슨 드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야. 이 양반이, 이, 동정 남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동정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안 만나지. 너라면 무언가를 둥둥 띄우는 사람을 말이 이상하다. 좀 너무 억지로 엮어가는 느낌. 야, 근데 아, 모텔비도 안 낼 거 아니야? 그럼 안 내죠. 당연히 돗대일 수밖에 없네. 네. 우리 이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돗대가 죄냐고. 그러니까 비하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었죠. 비하는 아니고. 어쨌든 이 세훈이 오빠. 세훈이 오빠. 그 돈은 있는 거죠? 돈은 많은 거죠? 돈은 징그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띄우고 싶어요. 근데? 자, 근데 이분이, 어? 누구야? 반갑게 만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둘 다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자나는 이 오빠 취미가 이렇게 둥둥 띄우고 이런 건지 모르죠. 알턱이 있나?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애가 이상해진 거지. 그러니까 아 그때는 안 그랬었나요? 네. 그때도 자꾸 그때는 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스케일이 작죠. 국그릇에 뭔가를 자꾸 띄워요. 국그릇이나 물컵에 뭔가를 자꾸 띄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싹은 보였는데 띄우는 뭔가, 게 취미였군요. 네. 그것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둥둥 띄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좀 거슬리긴 하지만 그것도 이상한 결격 사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주자나는 좋아했던 거예요. 일단 사춘기 때는 왜 그 겉모습을 좋아하잖아요. 네. 겉모습을. 오세훈이 번듯하니까. 멀끔하니까. 키 크고. 네. 그래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서 뭔가를 큰 걸 띄울 줄 몰랐죠. 그래서 아직도 그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옛 기억 있죠. 확 뜨는 거죠. 막 깜짝 놀랐겠죠. 요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우리가 왜 옛날에 뭐 제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누구냐 신승훈의 그게 제목이 뭐지? 갑자기 보이지 생각이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아, 네. 그게 이힐리베디히 그걸로 시작하는 변태 같은 이힐리베디히 다시 한 번만요.
위실리 빌드시. 근데 어쨌든 그런 노래도 있고 또 많잖아요. 우리 그 당시에 딱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 또 이승환의 천일 동안도 있고 아. 딱 오랜만에 어떻게 들으면 그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는 이런 추억이 게 있는데, 떠오르는. 네. 근데 요새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그 음악을 들었는데 뭐 떠오르는 게 딱히 있을까?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떠오르는 게 있을까? 요새는 그거 뭐예요? 있습니까? 우리 레인보우 레인보우 블랙. 내가 레인보우 블랙. 우리 레인보우 블랙이야. 우리 레인보우 블랙을 제가 환장하지만 그 노래 자체 요새 유행하는 노래 자체들은 있습니까? 아니 싫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 두 번째 마디가 있습니까? 좀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방송 준비를 해와 봐라. 근데 어쨌거나 그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노래가 좀 너무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또 좀 어떤 호흡이 짧죠. 네. 그리고 생명력이 찍어내요 노래는. 네. 그래서 이 주자나가 딱 사춘기 때 짝사랑했던 교회 오빠. 근데 지금 근 십몇 년 만에 그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음악이 떠오르겠죠. 옛날에 그 이문세의 소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소녀 좋죠. 네, 그런 것처럼 다 이제 그 소녀 말고 또 내 곁에 그 비나리는 거리 빗속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것처럼 다 추억들이 그렇죠.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짜릿짜릿하겠죠. 자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랑도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해봐.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네. 첫눈에 반한다는 느낌을 아, 받아. 벼락 맞은. 네, 슬로우 모션이 돼. 어, 진짜? 네, 그 사람만 보이는. 어. 옆에는 다 하얗게 보이는. 야. 근데 차였어요. 차였다는 건 사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냥 거절당했다. 거절당했다. 그럼 그 씹고 있던 면도칼은 어떻게 했어요? 에? 제가 면도칼을 씹었다고요? 아, 좀 놀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되게 순수한 학생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럼 고백은 어떻게 했어요? 고백은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반한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어찌 해서 다른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친구랑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토킹을 한 거네.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보이스피싱을 날리고 아니 그 정도 제가 그래. 되게 순수했다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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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봐서 그래서 증거를 갖고 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싫대요. 그래 싫은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싫은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플로라님. 아, 어떤 그 짝사랑, 네. 첫사랑 이런 어떤 사연? 아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돌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정말 그 가슴 아픈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혼 아, 이후에. 이혼 이후에. 이혼 전이 아니라 네. 학창 시절 이런 건 없고. 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아까 뭐 그 차세대 꿈나무님 얘기도 하고 네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도 이렇게 뭔가 그 피지컬적인 그런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없었는데 이후에 예, 만난 분하고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하고 그런 시적인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음악이 그때 한참 이제 싸이월드 많이 할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미니홈피에 뛰어났던 음악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그때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떤 음악이었나요? 2008년도 2009년도 그때쯤이네요. 2008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5년도 아 한참 막 이렇게 싸이월드가 자 어떤 음악이었나요? 아 에어 혹시 아세요? 몰라요. 에어는 아니면 그 국내 그 인디밴드 중에 네. 그 지하철 3호선에 아. 그 그녀에게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그분의 네, 그 남자분의 네. 싸이월드에 네. 그 남자분이 걸어놓은. 그쵸, 그쵸, 그쵸. 그럼 한 연애를 몇 년 정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그 세례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성당 오빠네. 아, 성당. 아, 그건 아니었고. 네. 이제 공부하러 외국에 가 계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많이 만날 수는 없었던 거였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세례를 제가 그 전에 받았어요. 오기 전에 받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세례
이렇게 원래 대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세례 받기 전에. 근데 대모님이 저와 굉장히 친했던 그때 당시 친했던 언니의 어머니셨는데 그 언니가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너? 그 언니가? 네. 아 결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니고 언니가. 네. 아 그러니까 대모님의 딸이. 네, 딸이. 저랑 굉장히 친했던 언니였는데. 아 그러면 그게 네. 뺏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결혼한 네. 그 남자분을 남자분은 뭐라 그럴까? 그 네. 성당 오빠라고 칩시다. 성당 오빠랑. 네네. 싸이 오빠. 싸이 오빠. 싸이 오빠. 싸이 오빠. 싸이 오빠랑. 싸이 오빠랑. 그 대모님의 딸인 언니랑. 네. 결혼하기 네. 전에. 네. 지금 플로라님하고 그 싸이 오빠하고 사귄 거죠. 그렇죠. 순서가. 그럼 뭐 싸운 거 아니죠? 아, 그게. 뺏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연인끼리. 아, 사실 이게 좀, 얘기가 좀 깊어지는데요. 네. 전 돌싱이에다가 네. 이제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혼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 결혼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한국 문화나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 결혼 이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하고 어렸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아들이 있는 여자가 굉장히 그 뭐 똥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유산 문제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기네 그 가족한테 그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가족한테 어쨌든간에 그 본 그 새로 재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네. 그 아들을 올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전자는 그 바깥 그렇죠. 다른 아니니까. 집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산 문제 그럼 그 싸이 오빠가 되게 부자였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사귀다가 그런 네.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싸웠죠. 네. 그때 당시 또 저도 이제 이혼하고 나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어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 이제 집안이랑 저는 결혼을 되게 원했는데 그 이게 얘기가 점점 깊어지는데 아니 간단하게 갑시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혼을 하셨는데 네. 또 결혼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 그때 당시는요. 솔직히 그때가 만으로 10년 전이에요. 만으로 10년 전이라서 그 이혼녀랑 낙인이 되게 싫었었어요 그때. 그 남자는 싫어서 헤어졌는데 이혼녀랑 낙인이 싫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자 그럼 쓸데없는 건 됐고. 자 이제 그 정확히 가죠. 네네. 그래서 그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네.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헤어진 게 완전히 정말 감정이 정리된 게 아니라 네. 그래 이제 그만해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일이 좀 이렇게 아 그 중간에서 그 언니랑 같이 알던 친구였어요 다 네. 그랬기 때문에 친했으니까 아, 그 싸이 오빠도 그 언니를 네. 알고 이미 그렇죠. 알고 있었던 예, 예. 절친인 걸 잘 알고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아까 그 차세대 꿈나무님 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이후로 그 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열렸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런 모티브가 있잖아요. 모멘텀이. 예, 그러니까 뭐 섹슈얼한 어떤 그런 모티브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언니를 만나면서 어떤 그런 판타지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실 그 최근에도 연락을 어떻게 했어요. 그 언니랑 남자분이랑. 근데 가끔도 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요즘 연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겠죠, 그 언니 입장에서.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애도 낳고 키우고 있는데도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제가 되게 무거워졌네요. 아니요. 우리는 지하철 3호선에 그녀에게. 그녀에게. 네네. 일단 노래는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면. 네. 이게 좀 슬픈 멜로디입니까? 아, 조금 뭐 이렇게 인디밴드 취향 아니신 분들은 뭐. 옛날에 네. 그 저 황신의 밴드처럼 네. 그 딱대가리야 아 그건 아니지 비오는 외려온다는 짬뽕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하철 3호선의 그녀에게는 약간 일렉트로닉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교회 그 성당 싸이 오빠 싸이 오빠 아니죠 싸이 오빠 됐습니다. 근데 그 잠깐만 있어봐. 우리 M님한테 내가 눈을 딱 마주쳤더니 본인의 얘기 차린 줄 알고 얼굴에
말하고 싶어 죽겠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었어. 근데 이게 이건 정정하고 가야 되는 게 3호선 버터플라이야. 아, 지하철 3호선.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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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지. 네. 3호선 버터플라이. 이상하네. 그치, 음악은 나. 3호선 버터플라이라는 팀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지하철 네. 3호선. 지하철 1호선이라는 연극이 있었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대학로에. 네. 뭐, 맞고 됐고 간에. 자, 우리. 예. 뭔가 짝사랑, 첫사랑 하면 떠오른.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손안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상네이처 아로니아 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마켓 조립 PC 판매 책임자 이경식입니다. 요즘 딴지에 걸려있는 재산이 때문에 나름 유명이 되었는데요.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에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 만한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그때는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원래 성당에 다니던. 와, 오늘 뭐? 저 다음 저희 그 청취자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는 사찰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불교 오빠. 네, 불교 오빠. 우리 그 절 오빠 찾고 있으니까 희귀템이잖아요. 방청 신청해 주시고요. 예, 그러세요. 그때 이제 그 친구 일단 얼굴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그 용기를 가지고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를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 사람 안 사귀었었어요. 그 여자를 못 사귀었었어요. 안 사귀었다기보다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 듣고 좀 많이 속상했었던 적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고백도 못한 거네요? 예, 그렇죠. 몇 년 동안 가슴앓이를 거의 6년인가? 그 교회 우와. 동생을? 네. 아니요, 같은 나이였어요. 아, 나 교회 친구를? 네. 6년 동안 가슴앓이 했는데 고백도 못했다. 네.
지금은 좀 그 성격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좀 고백 못하는 스타일이세요? 어, 지금은. 지금 막 약을 탑니까? 아니요. 아, 근데 그, 최근에 좀 약간 그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뭐 말하고 싶은 것도 앞으로 말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네. 들면서 좀 많이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최근에 다녔다면서요. 예. 네. 그러면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네. 고백 못했던 걸 네. 지금 나이가 40이신데 네. 지금 20년 넘게 그러고 살다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와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바뀌어볼까 합니다 이런 거네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아직도 고백 못 한다는 걸로. 아.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볼 생각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 6년 동안. 자, 우리. 너글님, 이제. 자, 우리 너글님. 네. 네. 어떤 짝사랑이나 첫사랑, 이런. 아련한. 아련하다가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20살 때 네. 그 전에 뭐 짝사랑을 좋아했던 사람은 있었는데 네. 그 첫 연애는 제가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거죠. 너무 어렵구나.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네, 네. 그런 게 가장 많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네. 그때가 또 부럽기도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좀 헤어지거나 그러면은 집 앞에 찾아가서 밤새 기다리는 용기도 네. 있었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켜야 될 내 삶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니까 상대방보다 나는 앞에는 되게 나랑 비슷한데 뒤에 건 나랑 다른 게 그 앞에는 그 제가 참 상처 주고 그래서 헤어졌던 여자친구 보면 뭐 어떤 내 의처증이라 그러죠 그런 것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우리는 핸드폰이 없었고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네. 삐삐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음성 메시지 있잖아요. 다 그거 들어요. 다 들어보고 막 미쳤었어요. 어 마사오님이요? 어 그러다가 그러다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데 이제 그 아 내가 너무 어렸고 또 이기적이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 4년도 더 되게 또 가슴앓이 하고 다른 여자도 못 만나고 나 좋다는 여자한테 내가 화장을 첫 데이트라는데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온 거예요. 네. 근데 눈썹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성냥개비 있죠. 네. 한번 올려보나 보자고. 그러고 다니면 안 무거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상처받고. 심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이 안 열리니까. 네. 뭐 다른 여자한테 좀 그렇게 막 했다 그럴까?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지킬 것도 있고 내가 뭐 내가 더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단지 귀찮아져서 그게 가장 크죠. 귀찮아져서 막 그 그냥 걸었어 있잖아요. 처음엔 그냥 걸었어. 아, 아 네네. 괜히 니네 집 앞이야.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어 어디야 비 오는데 어, 니네 집 앞 공중 전화야. 막 울고 뛰어나고 그랬거든요. 왜 이래 바보같이 막 이런 거. 근데 속으로 쪼면서. 근데 이제 늙어서 그런지 그런 건 귀찮아서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스토커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여자들은요, 준비 안 되는데 남자 오면 되게 싫어해요. 네. 아, 그렇죠. 짜증나요. 그렇죠. 뭐 좀 이게 그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쓰고. 세일러문 같으면 3초면 변신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한두 시간은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사실 두근두근거림이라는 게 느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을 두근두근하게 만나본 게 20살 때 그때 이후로 그 친구 있는데 한 8년 걸렸고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 연애 그거죠 이제 잊었다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 만나도 생각나고 비교하고 막 예,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또 싫고 막 그러다가 이제 8년 지나서 연애를 했는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의 친구를 만난 거죠.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도 만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나도 좀 그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그 친구 있는데도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후유증이 심하네요. 그다가 얼마 전에 여기 통편집 됐을 때 나왔던 그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무슨 일이죠? 또 헤어졌어. 기억이 안 나. 아 형 진짜. 그게 저거죠. 이제
아, 최근에 헤어졌다. 네, 최근에 네,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녹음하시는 날 그날 전전날. 네. 전전날. 통편집 되기 전전날. 아, 여자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줘 가지고 뭐 좀 결혼 얘기들을 몇 번 했는데 결혼 얘기할 때마다 많이 싸웠어요. 내가 결혼이라는 걸 좀 생각을 안 했어 가지고. 아. 근데 그 여자분도 홍기가 차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를 믿고 따라와야 되나 하다가 그때 헤어집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 우리 그 저 너글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4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데 솔직히. 예? 조금 많이 많잖아요. 조금 더 많은데. 아니 뭐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근데 뭐 비슷하지 뭐. 근데 그 저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 과정이라든지 그 사연 같은 게. 근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게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거기서 뭐 도라지 위스키도 좋고 아 참고로 도라지 위스키란 건 없답니다. 도라지 위스키가 뭐냐 이거 소주래요. 아. 검색해서 봤더니 도라지 위스키라는 이름의 한국 소주가 있었어요 옛날에. 도라지 그 소주 이름이 도라지 위스키? 위스키였어요. 아 진짜요? 네. 도라지 위스키? 네, 실제로. 도라지 소주였나? 그러니까 도라지 위스키라니까 이름 자체가. 소주 이름 자체가 도라지 위스키였어요. 소주 이름 막걸리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서 소주 이름이 도라지 위스키라는 건. 근데 어쨌든 도라지 위스키도 좋고 뭐 나름대로 멋부린 마담에게 던지는 실없는 농담도 좋지만 에키스는 지금과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이 시련의 달콤함 아, 이거를 이해하는 나이 또는 이해하는 그 사연 이때까지의 경험. 그러면 그때서부터 좀 꺾이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러니까 실연을 하는 게 달콤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남자로서는 연애 연령으로는 좀 빼도 박도 못한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래요. 실연의 혹시 달콤함. 실연의 달콤함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 그래 아저씨 된 거예요 이제. 비슷한 가수 중에 이제 안전지대 노래 중에 쇼콜라라고 아, 초콜릿이라는 네. 노래면 좀 비슷한 좀 애눌러서 말한 거 초콜릿이라는 걸 비유해서 했는데 초콜릿을 쓰디쓰다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게 네. 확 와닿더라고요. 예. 달콤한 걸 먹으면서도 신체적인 나이는 아직 34밖에 안 됐지만 이제 많은 사연과 아픔과 이렇게 이런 걸 통과하면서 이제 정서적 연애 나이로는 아저씨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4인데 아저씨 연애 연령 아저씨 그리고 우리 M님은 이제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교회 오빠 말인데 이제 남한테 고백해봐야지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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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네 맞습니까? 제가 좀 날카롭지 않나요? 아 그런데 그 사이에 일들이 너무 그 20년 동안 네. 그 많은데 그 지금 이따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슨 알겠어요. 네네. 한번 이제 이 사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너무 길었어요. 아, 뭐 그래 오늘 그 저 뭐 어차피 그 짝사랑 첫사랑 특집이니까. 어? 급조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이상한 게 아부다니 연구가 이렇게 좀 모를까 오늘은 되게 청순하게 간 것 같아. 아니 피디도 모르는 특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특집이 라이미에 정해지죠. 그래서 이제 주자나가 네. 어머 세훈이 오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둥둥 오세훈 선생. 자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다 깨닫다 일본어로 뭐죠? 기가츠쿠. 그렇죠. 기가츠쿠라고 하죠. 네. 뭐 이건 뭐 딱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당황하죠 사람은. 옛날에 짝사랑했던 오빠를 만났는데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이러고 있는데 그 주위의 일행들 네. 아사코 또 유광석 그리고 센세 배집사 그런 사람들이 뭐야 뭐 일행을 여기서 만났어? 뭐 일행이 도대야? 그런데 저렇게 멀끔해?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래서 수근수근 대고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세훈 오빠, 교회 오빠는 네. 되게 그 좀 뭐랄까 여유로워요. 와인잔 하나 딱 들고 네. 그 컨벤션 룸 그 홀에서 네, 네. 그 정장 입고 부페를 하는 네. 거에서 우연히 근데 자기가 짝사랑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자나하고 이 세훈이 오빠는
주자나가 약자죠. 네. 그럼 오세훈은 당당하고 네. 좋아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유롭죠. 당황할 일도 없고 반가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아사코가 있어요. 오세훈은 순간 네. 아사코의 그윽한 눈동자에 네. 무언가를 둥둥 띄우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 둥둥 띄우는 거에 패티시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둥둥 패티시. 근데 아사코가 눈이 되게 그윽해요. 어. 눈동자가. 그러니까 아, 진짜요? 눈동자에 뭔가 띄우고 싶어. 처음 들었는데. 나 처음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걸. 근데 어쨌든 아사코한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네. 어? 이 여자는 누구야? 그래서 야, 야 초가 오랜만이야 이러다가 옆을 딱 보고 어, 뭐 일행분이신가 봐. 이분은 누구지? 딱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숙달된 사냥꾼들은 말이죠. 이 발자국이나 이런 추적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같은 사냥꾼이나 이런 고수들 딱 알아보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든 간에 알아보는 게 있어요. 오세훈이 건들거리면서 어, 이분은 누구야? 어, 친구니? 뭐 후배? 어, 동생? 무슨 관계야? 이럴 때 유광성을 딱 알아본 거예요. 씨발 저거 주파다. 새끼. 저거 주파다. 저 새끼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사코한테 지금 뭘 던지고 있다. 뻐꾸기를 날리고 있다. 개수작을 걸고 있다. 걸고 있다. 개수작. 딱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어 누구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렇죠. 근데 네. 오세훈님은 도대인데 왜 선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도대지만 오만 가지 노력을 다 기울였을 거 아니에요. 도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을 안 쓰는 건데 그렇죠. 그것만 못 벗어나고 그렇죠. 둥둥 띄우고 그렇죠. 빚도 그래서, 많다고 그러던데. 네? 빚도 많다고. 누가요? 어, 아, 네? 그렇죠. 오세훈이가 그분이랑은 다른 사람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아. 옛날에 그 서울시장 하셨던 아 그분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큰일 날 소리. 그분이랑은 아, 난 생각도 못했네. 어, 자꾸 둥둥 띄우신데. 아 그게 아니. 띄우는 게 불의옥잠일 수 있어요. 네. 왜? 불의옥잠. 그분은 새벽마다 둥둥 띄우시고 이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자. 아, 참, 불의옥잠. 아, 불의옥잠님. 떠올리네. 참. 추억의 불의옥잠. 불의옥잠. 아브라인 이용고가 배출한. 식물성애자. 어, 식물성애자. 아브라인 이용고가 배출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특이한 성애자. 식물성애자. 식물성애자. 그 집에 방문을 딱 열었더니 온통 화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식물성애자. 자, 근데 이제, 그, 유광석이. 어, 뭐야, 이 새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서죠. 네. 말꼬리 자르면서.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투른 한국말로.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잘하시잖아요. 네,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 뭐지? 주자나는 이제 정신이 멍한 상태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유광석이 오세훈의 수작지를 딱 보면서, 어, 이 수작지를 아냐? 이렇게 느낌이 딱 든 거예요. 느낌이 들다. 일본어로요? 기가스루. 네, 기가스루.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키가스루 뭐 키니 나루 할 때 이 앞에 키자는 전부 이 기기자예요. 기운 기자. 근데 한자가 약간 달라요. 네, 일본식이랑 안에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약간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 일본식 한자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 국자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국자는 안에 되게 복잡한데 일본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옥자를 하나 딱 박아 버리죠. 네. 요 기자도 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단순화돼 있죠. 네. 근데 어쨌든 다 그 한자 기자입니다. 그리고 키가스루 수루는 우리가 그 뭐뭐 하다 할 때 그 수루예요. 네. 이거는 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나 기운 할 때 기자잖아요. 네. 기가 하다 무슨 뜻이야 이럴 텐데 그냥 외우 이미지로 외우세요. 어떤 느낌이 들다. 어떻게 느껴진다. 느낌이 들다라는 수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냥 수거. 관용어를 외우시면 되는데 어 저 새끼가 우리 아사코에게 수작질을 버린다는 기가스루 이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탁 막아서면서 아 안녕하세요. 잘라 막아는 거, 네, 네. 디펜스 하는 거죠. 네, 네. 어 주전하는 멍하죠. 네. 멍에 있다가 아 어. 소개를 해야죠. 그래서
아, 오빠 인사해. 뭐, 우리 그 같이 일하는 동료 회사 직원들이야. 그리고, 어, 이 오빠는 옛날 우리 옆집에 살면서 같은 교회 다녔던 오빠야. 교회 이름은 잘 되는 교회였어. 실제로 제가 겪었던 교회요. 잘 제가, 되는 교회. 제가 중학교 때 그 노고산동에 살았는데, 마포구 노고산동. 거기 중턱에, 언덕배기 중턱에 교회가 있었는데, 잘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2년 후에 결국엔 잘 안 됐는지 거의 망하고 당구장으로 바뀌었어요. 좀 저는 잘 되는 교회라는 교회 이 네이밍을 보면서 중학생 때였거든요, 제가. 네. 참 안타까웠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성경책 있잖아요. 네. 만화 성경책. 네.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의 깊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거는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왕당에다가 뭐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기복신앙. 우리 서방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복신앙은 내가 읽었던 그 하다못해 어린이 성경책인데 만화 성경책인데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잘 되는 교회 하면 이거는 때려 죽여도 그냥 기복이잖아요. 그냥 그게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고 네이밍 왜 저렇게 했을까 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죠. 형이 교회를 다녔다는 아니, 거죠? 아니 나는 안 다녔지. 우리 동네에 있었지. 아 그래요? 아니 형이 성경을 봤다는 거죠. 뭐 난 책 많이 읽었어요. 우리 초호기와 세훈이 오빠가 네. 잘 되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맛보고 노고산동에 살았던 네. 역사적 사실이 절묘하게 버무러지고 있죠. 네네. 급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아직도 못 믿네 저거. 그래서 뭐 소개를 다 했어요. 뭐 옛날에 그 같은 교회에 다녔던 오빠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반응하고 똑같아요. 주자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에? 교회를 다녔어?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오세훈은 지금 아사코밖에 안 보이죠. 꽂혔으니까 어떻게 좀 꽂혀볼까. 그래서 아 그럼 성함이 일본어로요? 오나마에와 네. 일본인인지 모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함이 그랬더니 아사코가 그 정도는 알아듣죠. 아사코도 죽돌도 한번 했었으니까. 어? 그랬었나? 죽돌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름이 오나마에와 옛날에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아사코입니다. 오 일본 분이세요? 오 이러면서 계속 말을 붙이려고 하니까 유광석이 아 예 이쪽은 아사코고 저는 유광석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 오세훈 입장에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나가겠죠. 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사코한테 어 그럼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막 오로지 아사코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광석 열받죠. 자기가 아니, 저는 유광석이고. 뭐 아사코 뭐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매니저처럼 매니저야 유광석이 그렇게 앞에 하는데 이 오세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유광석이 뭐라고 블라블라 떠들어도 걔는 뮤트 모드죠.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아사코밖에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번호를 따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든 번호는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사코한테 그럼 뭐 회사 직원님 동료라고 하니까 명함 주세요. 아사코는 뭐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하면서 이 손지갑에서 명함을 탁 꺼내는데 핑크색? 그렇죠. 바나나 엔터테인먼트. 근데 유광석은 못마땅하죠. 그래서 아이쿠 이러면서 툭 쳐요. 유치해. 네, 못 죽이 하려고 탁 쳐요. 그렇죠. 남자는 사람 앞에서 육체져요. 근데 유광석이 세계 3대 배우지만 오세훈이 워낙 번듯하고 멀끔하니까 위기감이 느껴져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아이쿠 이러면서 탁 쳐요. 물건 뭐 없든 뭐 몰라 갑자기 생각해내서 씨발 디테일한 건 몰라 툭 쳤어. 아까 그 씨발 그 명함을 툭 친 거예요? 네. 핸드백 손을 탁 쳤어요. 아. 탁 떨어뜨렸죠. 어머!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에, 왜 다른 드라마에서는 다 그냥 넘어가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어쨌든 툭 쳐요. 안 넘어가. 그런 거 안 넘어가는데. 아사코, 아이쿠! 이러면서 자기 핸드백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지품들, 막 오너만 가지 소지품들 있잖아요. 뭐 네. 이 뭐라 그러냐? 립스틱, 귀후비계. 귀후비계는? 뭐 여자들
뭐 거기에는 뭐 탱크도 들어갈 기세인데 잠수함도 나오지 않냐? 오만 가지 다 들어있잖아. 막 화투도 나오고 우르르 떨어지죠. 어! 그러면서 아사코가 아이 진짜 조심하지 않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는데 브라우스 있죠. 브라우스 가슴골 그거 보니까 오세훈이 어떻게 했어요? 복귀 훅! 이러세요. 훅! 그런데 마침 마침 고개를 숙이는데 우리 무슨 영화제 하면 네. 여배우들이 포토타임 갔다가 브라우스 끈 잘 떨어지죠. 아~ 넘어지고. 뭐 넘어지고 잘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어깨끈이 툭 풀린 거예요. 어깨끈이 풀렸다고요? 뭐, 아니 브라우스잖아요. 브라우스인데 어깨끈이 있어요? 그 드레스. 브라우스에서 갑자기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여자 옷을 잘 몰라요. 그냥 이미지만 잡고 가는 거예요. 아사코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구나. 지금 여자들이 파티를 간 거잖아요. 아 그래서 드레스 국정원의 그 행사 큰 행사 그러니까 파티 복장으로 간 거죠. 아 파티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그걸 상상하시라니까요. 그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레드카펫 행사하면서 포토타임 가질 때 자빠지거나 막 이렇게 어깨끈 끊어지거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구는 아이쿠 화들짝하면서 이렇게 올리죠. 장례가 네 쩡 순식간에 오.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도떼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현이 이상하다. 회원님들이 다들 신경은 저쪽으로 가 있었죠. 여자 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색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하 오랜만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도떼 37년 차입니다. 뭐 이런 서로 이제 구력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아사코 어깨끈이 탁 풀리는 순간 그 큰 컨벤션 그 회원들이 순간 딱 멈추면서 딱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쎄해지죠. 뭔가 공기가 이상해요. 네. 그런데 저 누군가에서 조그맣게 조그만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다. 여자. 어 이거 그럼 여자다. 여자다. 아, 지금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가? 아니, 감지가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었는데. 임계점 전이었지. 아, 그게 딱 터져 올라가기 끈이 풀리는 순간, 도떼들이 이걸 놓은 거예요. 정줄을 놓고. 그러니까 좀비들이 되네, 좀비들이. 거의 그 새벽의 저주처럼 이렇게. 새벽의 저주 이미지보다는요, 저게 어울려요. 내 지성 뒤불이요? 월드워 제트. 아, 거기서 새로. 막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그 기세 있죠. 네네네. 그게 더 어울리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오세훈 뿐만 아니라, 오세훈은 당연히 아사코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 참, 여기 빼먹었다. 마음에 들다. 일본어로요? 기니이루. 예. 네, 이게 그, 기운 기자에 키니 이루. 이루. 이루가 들어가다라는 얘기거든요. 들립자. 네. 그러니까 마음 속에 들어왔다. 막 마음 속은 기니까 마음 심자가 아니지만 어쨌든 네. 키니 이루 하면 이루가 이루 아루 있다 없다의 그 이루가 아니라 들어갈 입. 들립자. 들립자. 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다의 입자거든요. 그래서 키니 이루 하면 마음에 들다. 그렇죠. 마음에 들다. 들어가다. 이건 그냥 수거로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니 이루 했던 상태에서 이걸 딱 보니까 오세훈은 눈앞에서 봤잖아요. 어헝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어헝 이러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볼게요. 후엉 이렇게 된 상태인데 사실은 저쪽 뒤통수에 다 거기 신경을 쓰고 있던 그 많은 돗대들이 이게 탁 끊어지는 순간 끔찍하더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물고 그 댐 뚝 터지듯 어느 조그만 구멍이 하나 탁 났다가 금이 쫙쫙쫙쫙 가면서 일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쫙 하다가 누군가가 그 음습한 목소리 여자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여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월드워 제트의 좀비들이 달려나가기 직전 그 성벽 안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렇죠. 그런데 그 긴장감 이게 지금 어떻게 터질 이 장래가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서부터 센세는 사실 다 얘들이 모르는 후배급들이잖아요. 네.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 이 아사코 또 주자나 꽤 매력적인 아가씨들인데 데려가도 되나? 사실은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아,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신경 쓰다 일본어로요. 기니스를. 네,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게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을 느낌이 들다라는 건 키가스루였죠. 키가스루가. 네. 신경 쓰다. 그러니까 남의 눈을 신경 쓰다 이런 말 있죠. 네. 누구 무엇 무엇에 신경 쓰는 것 이것은 키가스루가 아니라 키니스루예요. 요건 그냥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키가스루는 느낌이 들다. 키니스루는 신경 쓰다. 요거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또 하나 키니나루라고 있어요. 키니나루. 예, 이거는 신경 쓰이다인데 신경 쓰다 신경 쓰이다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키니나루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궁금하다. 궁금해하다.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고 그러죠. 그렇죠. 딱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아, 예문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 씨발 초기가 어느 날 좋아졌어요? 왜 씨발이라고 붙여요? 너무 좋아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초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초기가 똥을 싸든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초기가 좋아짐으로써 초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요. 그죠? 네. 그러면서 초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죠. 네. 그러니까 키니나루는 신경 쓰이다이지만 더 쉽게 얘기해서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키니나루 꽃도가 아르노데 이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전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이럴 때 키니나루 꽃도가 아르노데 이러면 키니나루 것도 가루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키니나루 하면 궁금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데 키니스루 했는데 여자다 뭐 이러니까 폭발 직전이니까 센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역시 우려가 사실로 변했구나. 이 순간 위험하다 깨달은 거예요. 깨닫다 일본어로요. 기가 츠쿠. 네. 키가츠쿠, 깨닫다, 정신이 번쩍 들다. 이 키가츠쿠를 줄여서 키즈쿠라고도 해요. 네, 키즈쿠. 키가츠쿠인데 이 가가 빠지고 키츠쿠가 되죠. 근데 이 연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츠의 가운데 치에 땡땡이 붙어서 발음이 키즈쿠. 네, 키즈쿠가 되죠. 이거 줄일 수도 있어요. 네. 정신이 번쩍 들다, 깨닫다, 생각이 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 센세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 야 이거 애들 위험하다. 큰일 났다. 센세는 사실은 이 여자애들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돗대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여자애들 때문에 상처받을 돗대들이 위험한 거예요. 상처로 쪄든 인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돗대가 무슨 강간이라든지 이상한 짓 못해요. 그럼 돗대가 아니죠. 근데 다들 또 여자다인데 결국 또 상처받을까 봐. 센세가 돗대 회원들, 국정원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자애들을 빨리 치워야겠다. 그래서 야, 지금 장난 빨리 도망가 피해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아사코랑 주자나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뭐지? 가라니까. 센세가 가라니까.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다 분위기는 갑자기 이상해지고. 네. 이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이 막 가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나버리면 끝이잖아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다. 가다가 여자들이 가니까. 여자다. 이렇게 박자가 빨려지는 거죠. 다급한 거예요. 돗대들도. 그래서, 우와! 드디어 뚝이 무너진 거야. 빵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월드 워 제트에 담벼락에 매달린 좀비들처럼 우와 하면서 여자들이 가니까 돗대들이 가면 안 되니까 돗대들이 와 달려들 문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위험한데 뭐. 그렇죠. 위험하죠. 사고 나죠. 그러니까 빨리 피해 도망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면서 여자들을 에스코트하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옆에 비상구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뒷문 같은 데. 네. 거기로 막 여러 수 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들이 다 나갔어요. 네. 정신없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하고 비상 계단으로 막 내려가서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네, 거기에서는, 네. 밖에서는 그 경비원들이 막, 왜 이러세요? 하다가 집 밟히고.
그러다가 막 문 잠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일단 일행들은 빠져나왔어요. 네. 어, 무사히. 그러니까, 센세, 배집사, 아사코, 주자나, 유광석.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와준 어떤 아저씨. 이렇게. 세훈 오빠는요? 아, 세훈 오빠는 그냥 휩쓸려서 그냥 발표했고. 수작걸다가, 아, 수작걸다가 실수했구나. 네, 너덜너덜해지고. 이 여섯 명이 밖에 나와가지고, 밤, 그, 호텔 뒷골목에서 헉헉대면서, 아니,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아저씨는 누구야? 그래서, 센세가, 니들이 지금, 이 어깨끈 하나 끊어짐으로써, 이 돗대들의 그 임계점을 폭발시켰다고. 쟤들, 위험하니까 보호해준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위급한 상황에서 이쪽으로 피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안내해줬으니까. 네. 감사의 말을 전해.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예. 네. 어, 성함이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사마귀처럼 생겼어요, 아이씨. 네, 네. 그러니까 제철이 어이 제철이죠.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아이 제철이 아니고. 우리 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제철이에요. 제자가 아이고요. 네. 네. 그럼 왜요? 그 뭐야 옛날에 계시던 MBC 그. 아 몰라요 그 사람은 난 누군지도. 네. 아무튼 김제철이라는. 네, 김제철이라는 거. 이름이에요. 아 동명이인이구나 네. 그분도. 그래서 아무튼 김제철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옛날 사람들이 끄집어내는구나. 네? 옛날 사람이야. 아, 그래서, 아, 고맙다고. 네, 그랬더니, 네. 아, 이 여성분들은 지금 너무 놀랐으니까, 네. 제가 알아서, 뭐, 이 남자분들은 볼일 보시고, 네. 제가 택시로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수작 아니에요? 아니, 뭐야,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여자들을 자기가 바래다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광석이 또, 아니, 됐어요. 우리 이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김재철이,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 저를 한강에 다 매달아 던지세요. 한강다리에다가 매달아가지고 한강에 돌을 매달아가지고 한강에 던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이게. 갑자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비척대요. 아니 내가 바래다 줘야 되는데. 내가 바래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비척대요. 아니 좀 가라고 아저씨 가라고. 그랬더니 뭐 가겠다고. 네, 그럼 조심해서 잘 살펴가시라고. 그러면서 가요. 조심하다. 일본어로요. 기오츠케르.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 어, 뭐 살펴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치케루의 때형. 네. 그러면 치케루는 이단 동사죠. 네. 루로 끝나고 앞에 에단으로 끝났잖아요. 치케루. 그러면 그 때형으로 네. 바꾸면 너무 간단하죠. 치케루에서 루만 똑 대고 때를 뒤에 붙이면 그렇죠. 때만 붙이면 되죠. 그럼 치케 때가 되죠. 키오츠케 때. 그러니까 키오츠케 때 이러면 조심해. 살펴가 뭐 조심해 뭐 이런 거 할 때 조심해. 그러니까 조심하다가 키오츠케루인데 조심해 하면 조심해라 그러면 키오츠케 때라고 하는 거죠. 키오츠케 때네. 네. 네. 살펴가세요. 키오츠케 때 하고 갑니다. 잘 안 떨어지죠. 네. 계속 가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날 왜 못 믿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믿는 걸 이해를 못 하나 봐요. 자기가 남자의 말은 문서보다도 더 중하다. 만약에 내가 이 여자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나를 한강다리에 돌을 매달아서 던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왜 날 못 믿지? 라는 표정으로 이상하네.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죠. 오늘 어, 그렇죠.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진짜. 그렇죠. 오늘 이 일행들, 네. 나머지 일행들 다 죽다 살아났죠. 네. 그 월드워 제트의 좀비들처럼 돗대들한테 잘못하면 밟혀 죽을 뻔했죠. 네. 가기가 찢겨 죽을 뻔했어요. 그렇다고 돗대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는 항상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컴스테이션만 나오면 돼요. 컴스테이션. 아, 요즘에 광고 효과가 많이 떨어졌대요. 아, 그래요? 옛날처럼 그 치밀한 광고가 없어졌대.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죠. 자, 이래서 다섯 명이서 네. 어, 죽다 살아났잖아요. 어, 씨발, 네. 좋대 뻔했다. 네.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키가스로, 키니스로, 키니나로, 키가츠코, 키오츠케로, 키니이루. 다 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이서 어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센세가 아 다들 진정해. 쟤들이 돗대잖아. 우리는 소수자를 배려해야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이게 어떡하지? 아, 난 먹다 말았는데. 유광석이 아까 뷔페집 먹다 말았잖아요. 네. 배도 고픈데. 아씨 이러고 있으니까 배집사가 이렇게 머리를 긁더니 그럼 우리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컴스테이션이나 갈까요? 이런 거예요. 배고픈데 왜 컴스테이션을 가요? 왜 가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거 너무 광고 넣으려고 끼워 맞추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냥 문신 새겨요 또. 아 그냥 문신 새길까요? 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새기지 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영상을 언제 찍어? 영상 찍으러 가요. 컴스테이션을. 우리 다음 주에 용산 선인상 가요? 그냥 배고픈데 거기. 그러니까 이 저기 청취자들도 많이 바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음에 영상 한번 찍자. 근데 내가 사실 영상을 찍을 거를 계속 미루고 미뤄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뭔데요? 초기가 연기가 될까? 아, 저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하겠지? 아, 제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아, 영상을 찍으려면 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들리잖아. 그럼 소리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제가요? 그럼. 그래서 왜 이때까지 저한테 그런 얘기 없이 갑작스레 이런 얘기를 들으니 되게 당황스럽네. 역사를 잡아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초기가 이게 이 영상 찍는 연기가 될까 싶어서 내가 계속 미뤄왔는데 더 이상 못 미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영상 한번 찍자.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변명하시는 거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그거 아세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에로 영화에서 네. 그 더빙을 했잖아요. 네. 동시 녹음을 안 하고 네, 네. 방화라 그러지. 그리고 또 에로 비디오들도 전부 생으로 그 동시 녹음한 게 아니라 더빙을 했단 말이에요. 성우들이. 그런데 키스하는 장면 있죠. 그리고 막 물고 빠는 장면. 그거는 성우 내가 성우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떻게 녹음했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요? 이렇게 마이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물고 빤다. 그럴 때 성우가 자기 손에다가. 아이씨! 아, 잠깐만, 좀 들어봐. 아, 들어봐. 그러니까 녹음해놓게 한번 봐봐. 봐봐, 중에 봐. 맛있는 거 드시는 거 같은데. 뭐 맛있는 거 드시는 자, 이게 에로가 아니라 뭘 먹는 소리 같다는데. 아무리 봐도 치킨인데? 다음 주에 우리 둘이서 이 짓을 해야 돼. 아, 유광석 연기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사코가 될지 주자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가 여자 파트를 맡고 내가 유광석을 맡아서 영상 제작기 들어가니까 드디어 네, 안 들을 수 없겠죠. 오늘 키가스루 어떤 느낌이 들다 키니스루 아, 내가 너한테 해야지. 자 오늘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네. 어떤 느낌이 들다 일본어로요? 키가스루 요거랑 헷갈리기 너무 쉽죠. 조사나만 바뀌니까. 네. 하지만 구분해서 외워두셔야죠. 신경 쓰다. 남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쓰다 할 때 신경, 네? 신경 쓰다? 신경 쓰다. 남의 시선 따위를 신경 쓰다 할 때 신경 쓰다. 일본어로요? 키니스르. 뭐 키니학 때문에 똑같기는 한데 뒤에는 다르죠. 궁금하다. 무엇 무엇이 신경 쓰이다. 궁금하다. 일본어로요? 기니나르. 그렇죠. 요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다, 깨닫다. 일본어로요? 기가츠쿠. 그리고 마음에 쏙 들다. 일본어로요? 기니이르. 그리고 조심하세요. 키오츠케테. 네, 키오츠케테 원문은 키오츠케르. 그렇죠. 자, 요 정도 외워두시고요. 오늘 죽다 살아남, 밟혀 죽을 뻔한 돛대들에게 돛대들에게 밟혀 죽을 뻔한 우리 일행들. 드디어 영상을 찍으러 컴스테이션으로 아 잠깐 이게 너무 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몰라 언제 맞았어? 언제 아 갑자기 부패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비슷한 건 맞아. 왜냐면은 용산이니까 그렇죠. 컴스테이션 용산 선인상가 있으니까 용산 이태원에 있었잖아 지금. 그렇죠. 이태원 그 한남동 넘어가는 하얏트 호텔 네. 가깝잖아요. 그리고 선인상가 밥이 맛있어요. 되게 싸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집사가 하려고 하지 마요. 밥은 먹어야겠고. 근데 마침 우리는 용산 근처에 있고 이왕 온 김에 컴스테이션이나 갈까? 이게 왜? 이게 왜 이상하지? 아니 이왕 있는 김에 그냥 컴스테이션 가는 거지 그냥. 어차피 용산이니까.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나는 태영이가 너무 좋아. 해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컴스테이션 용산에 그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만들어놓은 비밀 지하 촬영장에서.
드디어 체육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용산 선인상가 지하에서? 거기 명소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이렇게 또 죽을 고비를 넘겨봤는데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그 너글님. 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멘트를 하라고요? 방송 소감. 예. 소감이든 아니면 마무리 멘트는 마사오 형이 할 거고요. 네. 방송으로 들을 때도 그랬는데 와서 또 들으니까 일본어는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야, 저번에 그 톰 편집됐을 때도 똑같은 멘트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안 했었어요. 그건 안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듣고 네. 자막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자막. 네.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자막 그 만드는 일본 거요? 일본 AV 동영상 자막. 그 미드 그거 네. 아세요? 물뚝심송 형이 네. 스파르타쿠스 시즌 1 자막 만든 거 아세요? 진짜요? 진짜요? 나도 몰랐었어. 나 예전에 알았는데. 물뚝님이 시간이 되게 많았구나. 스파르타쿠스 시즌 1 네. 자막을 물뚝 형이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끝나 엔딩 장면에 자막 있잖아요. 네. 제작 물뚝심송 이렇게 나와요. 진짜요? 네, 찾아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몰라, 재수없어.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자막 만드는 거, 일본 영화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도 체육 동영상은 짧잖아요. 그치, 많이 없잖아요. 대사가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거 어떻게 그 자막을 제작해서 어떻게 좀 이름 좀 날려볼까. 또 내가 또 그냥 그 부드럽게 정도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이렇게 자막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는 자막을 할 그 기술적인 걸 할 줄 몰라. 아. 싱크 맞추고 뭐 하고 뭐 뭐라도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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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된다는데 네. 한번 자막 어떻게 만드는지 자막 제작 검색해서 찾아봤다가 나 컴맹이기 때문에 아 몰라 이래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근데 한번 그 취미로 한번 해볼까? 누가 자막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보세요. 자 우리 그 너글님 그래서 네. 예 뭐 그 자막을 만들어 달라니까요? 네. 제가 일본어를 능숙하게 알아듣기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누가 잘해서. 네. 근데 이 자막을 자꾸 보게 되면 늘지가 않는데. 안 네. 늘어요. 그러니까 이 AV를 체육 동영상을 보더라도 항상 자막 없이 귀를 열고 귀를 쫑긋하고 온 힘을 써서 그러면 또 압니까 뭐 키니나루나 키가스루 뭐 키오츠케루 이런 단어가 들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아니면 그 자막 그 거기서 하는 말을 다 한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 안 될까? 뭐 키니나루 하면 키니나루 그대로 한글로. 아 한국말로 한국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억울하면 니네가 알아내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건 좀 떡밥으로 쏙 재밌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그래서 예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저번에 네. 왔을 때는 진짜 다들 지쳐가지고 네 그렇죠. 새벽 통편집된 이유가 있죠. 자 M님 네, 저는 그 일상적인 말투로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은 하루 정도 우리 일생에서 뭐 빼도 상관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뭐 뻔한 날들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셜 데이. 선물 꼭 챙겨드리세요. 나 지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플로란. 네, 방송 그냥 들을 때는 재밌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 두 분이 네. 그 딴지 벙커 미팅에서 처음 네, 알게 됐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두 분이 그 아브나인 연구를 각각 들으셨나요? 아니면 안 이후에 알려주셔가지고 알려줬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네. 이 방송 듣고 이 방송이 왜요? 일본어 교육 방송이 왜요? 아, 그러니까 안 알려주셨으면 지금 연인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알려주셔서 인연이 되신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행을 워낙에 많이 다니셔가지고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탁피디의 여행 수단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연락을 할 때마다 이제 어디냐고 하면 말레이시아, 어디냐고 하면 인도네시아, 어디냐고 하면 이집트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럼 여행 다닐 때 무료하게 되면 한번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반응이 좀 재밌었어요. 여행에서 무료하면 이거 한번 들어봐라. 네, 아니 그래서 재밌게 들었는데요.
방송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많은 분들 더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네.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행을 많이 다니시네요. 아, 다다음 주가 여행 특집인데. 다다음 주에 까먹는다, 다들, 이거? 다들. 다다음 주에. 다들. 와, 이게 아니라. 와. 왜 내 신뢰가 이렇게 바닥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신뢰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까먹을 것 같아. 어쨌든, 다음 주에, 그, 처음, 영상. 그러니까 드디어. 귀로 듣는? 지금 몇 주째? 귀로 듣는? 하다가. 귀로 듣는? 체육 동영상. 큰일 났다. 동영상 제작 특집.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영상 제작 특집. 동영상 제작 특집이래. 영상 제작 특집. 네. 영상 제작. 너 집에서 이거 연습해라. 자, 오늘 세 분, 반가웠고요. 되게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38번째 맞죠? 네. 네. 38번째 방송은 이걸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엔 동영상 제작 특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빈정유일정론 대딴질보이 밤의 책임자 마사오였고요. 귀로 듣는 동영상을 찍게 될 초옥이었습니다. 온나가후시한 김태용 PD였습니다. 간단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땅해!